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예방접종 안내.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예방접종 백신은 특정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항원을 몸속으로 주입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해당 항원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제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쉽게 감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은 다음 이것을 몸속에 주입하고 해당 바이러스가 접종자의 몸속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전달체 백신, 일명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속에 주입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핵산 백신, 일명 mRNA 백신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이들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이 있으며 각각의 허가 연령과 권고 연령, 접종 횟수, 접종 권고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구성 성분, 특히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장세척제를 복용하거나 다른 예방 백신을 접종한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던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1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한 다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1차 접종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예방접종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아나필락시스란 호흡곤란, 얼굴에 붓기, 눈이나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어지럼증,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백신이나 약물, 특히 장세척제 등의 약물, 화장품, 음식 등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진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접종으로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다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뇌혈관이나 폐혈관, 심장혈관이나 다리의 정맥 등에 혈전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 두통이나 호흡곤란, 흉통, 팔, 다리에 붓기 등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과거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모세혈관에서 주위 조직으로 급격히 체액이 누출되면서 팔과 다리에 부종이 나타나고 저혈압, 혈액 농축 등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에는 15에서 30분간 접종기간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최소 3일 정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후각 소실이 나타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에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접종 부위가 빨갛게 되는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에는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에서 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드물게 호흡곤란이나 얼굴에 붓기, 눈이나 입술, 입 안에 부종, 몸 전체에 발진, 빠른 심장박동, 어지럼증,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일명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주로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는 두통이나 호흡곤란, 흉통, 팔, 다리의 붓기 등 의심 증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수초가 벗겨지면서 급성 마비가 나타나는 길랑발의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방접종 후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십시오.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접종 후 다음과 같은 특이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한 두통이나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있으면서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에는 뇌혈관에 발생한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나 팔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폐혈관이나 심장혈관, 복부혈관이나 사지혈관에 발생한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전신적인 혈전증으로 인해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줄어든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갑자기 팔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통해 주위 조직으로 급격히 체액이 빠져나가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길랑발의 증후군,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증상,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어렵거나 불안정함, 걷는 것이 어려운 증상, 손과 발에 저린 감각이 나타나거나 팔다리와 몸통, 얼굴 부위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 소변이나 대변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지리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수초가 벗겨지면서 급성 마비가 나타나는 길랑발의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즉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숨을 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 참고로 이상 반응이 의심될 경우에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과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 부담금 신청 기준이 기존 30만 원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업무 위탁한 공공기관이 피해보상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